승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10대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불법 좌회전을 하던 화물차에 승용차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차량 통행이 드문 새벽 시간 전주의 한 도로. 화물차가 좌회전하는 순간 갑자기 승용차가 들이받습니다. 전주의 한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19살 남성 등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숨진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있었으며 대학 신입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승용차입니다. 이렇게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찌그러져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화물차의 불법 좌회전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거나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사인 60대 남성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가해 차량이 일단은 14톤이나 되는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 차량은 약간의 소형 차량을 성격으로서 그렇게 좀 충격이 돼서 피해 상황이 더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추돌한 승용차의 규정속도 준수나 음주운전 여부도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